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내년 초에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지난 총선 때 영입했던 초선 의원 2명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SBS 편상옥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신당 창당 진짜로 하실 겁니까? 네. 절망하시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이 방향은 확실합니다. 창당 일정은 물론 총선 목표 의석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 돼야죠. 전직 당대표가 지금의 정치 구조엔 희망이 없다며 창당 의사를 밝힌 날, 지난 총선 민주당이 인재로 영입한 초선 의원 2명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증권사 사장 출신 홍성국 의원은 후진적 정치 구조의 한계로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며,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양당 독점을 초래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반대한다며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까지 의원 6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중진급은 박병석, 우상호 의원 2명뿐이고 지도부 중진 중엔 용퇴가 없는 상황.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도부도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험지 부산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간 이재명 대표는 인적 쇄신 질문엔 말을 아꼈고, 혹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비슷하게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좀 실효적인 그런 대책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명계 의원들도 분출하는 인적 쇄신론에 아직은 시기상조란 분위기지만 여당발 용퇴 도미노와 맞물린 쇄신 요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민주당 지도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